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사라입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당연히 암 치료 자체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만 급성기 치료가 지나고 나면 향후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 암 환자는 2세 계획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근 암 환자에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발전으로 이전에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요새는 항상 이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 암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상담한다라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완치 이후 삶에 대한 희망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자연 임신은 언제부터 가능할지 또 임신 중엔 어떤 검사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임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자연임신은 그 암종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항암치료 후에 난소기능이 돌아오는 게 우선이고 또 난소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자연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치료 중 조혈 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혈액암의 경우나 부인암, 육종암, 대장직장암이나 고환암 등 생식세포 독성이 있는 항암화학요법이나 골반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합니다. 여성에서는 특히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부인암 환자라면 일반적으로 자궁절제술 그리고 난소 및 부속기 절제술을 포함하는 수술적 치료 그리고 항암치료, 골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 과정에서 자연임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보통 수술로 자궁 전체를 광범위하게 제거하지만 임신을 원하면서 매우 초기 병기인 자궁경부암 환자에게는 광범위하게 자궁경부를 제거하고 자궁 몸체는 보존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수술 후에 자궁 입구가 좁아져서 외부에서 수정한 배아를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자궁 안에 직접 넣는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궁을 다 제거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보존적으로 항체 호르몬 치료요법을 쓰는 경우가 많고 빠른 시간에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역시 시험관 시술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한편 난소암의 경우에는 병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암이 발생한 쪽에 난소만 제거하고 자궁을 보존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지만 난소암의 특성상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나 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난자나 배아를 냉동해 주는 걸 권장하고 치료 후에 냉동된 난자나 배아를 해동해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성 암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생식 기능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그런 암이 있다면 치료 전에 정자를 보관해서 추후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생각하신 것이 좋습니다. 30세 전후에 젊은 남성이 많이 걸리는 고환암의 경우에도 한쪽 고환만 제거를 했다면 자연 임신이 가능하지만 정자 생성 능력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가임력 보존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암 치료 후에 재발이 없이 5년이 지나면 완치라고 하죠.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임신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임기 여성은 이 여성의 연령이 임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시간은 임신 확률을 크게 좌지할 수 있는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 전이라도 암의 현재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은 괜찮을지 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암치료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임신에 성공을 했어도 암 환자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재발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죠. 임신 중에도 정기적인 암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는 당연히 태아에 지장이 없고요. MRI의 경우에도 임신 및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T, 컴퓨터 촬영도 꼭 필요한 경우에 촬영할 수는 있지만 조영제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엑스레이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진단 목적으로 하는 엑스레이 정도는 태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태아가 특히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8주에서 15주 사이에는 주의해야 되고 엑스레이 촬영할 때 납으로 된 보호 장비로 목부를 가리고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때 가장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보통은 임신 3주에서 8주가 태아 기형 발생에 가장 중요한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임신인 줄 모른 상태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주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태아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무조건 임신을 종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밀 초음파 등으로 태아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항암제가 정말 문제가 됐다면 기형 발생보다 초기에 자연유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약물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민감한 시기가 각자 다른데요. 약물이 8주 이전 태아에 영향을 준다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8주 미만보다 오히려 그 이후 8에서 15주가 더 민감하게 태아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암 진행 상황이 도저히 임신과 병행할 수가 없다면 임신 종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은 주치 선생님, 환자분,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에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남성 암 환자가 고환 방사선 조사를 받으면 무정자증 또는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정자수의 회복은 보통 한 1에서 5년 이후에 이뤄지는데 치료 전에 이미 정액 검사 소견이 좋지 않거나 고용량의 항암 치료는 이 회복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더 오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암이 재발된 경우가 의사도 환자도 우리 가족분들도 가장 마음이 힘든 순간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임신 중이라도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신 13주가 넘어간 이후에는 비교적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편이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암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약을 써야 하는 혈액암 재발이라든지 재발된 암이 전이가 되는 등 병기가 너무 높다든지 전신치료가 바로 필요한 경우라면 임신 중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엄마의 생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모두의 의견입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젊은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 갑상선암 환자 중 갑상선을 전체를 제거하신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겠지만 갑상선을 반만 절제하고 호르몬제를 복용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임신 전에 꼭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임신의 초기부터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는 혈액 수치를 꼭 확인하고 이 수치가 정상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임신하셔야 됩니다. 암을 경험했다고 해서 혹은 암 치료 중에 있다고 해서 임신 그리고 출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급성기 치료가 잘 끝나고 안정이 된 후에는 자연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모체의 건강 그리고 안전 그리고 임신을 시도하는 적절한 타이밍이거든요. 저희 서울 아산병원은 암 환자분들이 임신 그리고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에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가임력 보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암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께서 그리고 암 환자분들의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는 저희 산부인과 의료진이 함께 환자분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가임력 보존 클리닉에서 꼭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